자, 우리 미적분 선택자들. 자, 이제 9월 모의평가 잘 보셨습니까? 자, 뭐, 이제 미적분, 미적분. 오, 솔직히 쉽게 나왔어요. 쉽게 나왔고, 이 정도면 여러분, 다 맞춰야 돼요. 알았어? 네, 다 맞춰야 돼. 근데 내가 이제 9편 끝나고 올린 그 총평 캐스트에서도 좀 얘기를 했지만, 혹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택 과목 미적분 학생들한테 이제 미적분이니까 얘기를 하면, 혹시, 쌤, 남들은 쉬웠다는데, 저는 하나도 안 쉬웠어요. 전 어려웠어요. 이런 사람들은 미적 선택자지만 우리 솔직히 톡 까놓고 말만 미적 선택자지 미적분 개념조차 아직 제대로 잘 안 끝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또 개념이 끝난다라는 게 개념도 끝나지만 우리 미적분 같은 경우는 어때? 연산연습이 몸에 익숙해질 정도로 많이 해보셔야 돼. 딱 보면 치환적분 해야지, 딱 보면 부분적분 해야지 이런 거 막 잘 보이면서 툭툭툭 이거 역함수 미분 해야겠네. 이게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개념을 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이해하고 안 다음에 좀 많은 반복 연습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말은 미적 선택자야. 근데 나 미적 선택했는데 나 뭐야 공통이 중요하대 이러면서 공통하면서 미적은 계속 끌적끌적하면 진짜 미적 선택한 게 오히려 화를 당하게 돼. 확통 선택자들은 진짜로 이 좀 뭐 이런 걸 좀 막 금방 풀어. 그리고 푸는 것도 빨리 풀고 정말 제대로 딱 하면 막 금방 다 맞추고 막 이렇게 좀 돼. 근데 미적은 그래 쉽다라고 해도 만만치는 않아. 만만치는 않아. 그게 이제 옛날에 비교했을 때 너무 쉽다 이 얘기지. 안 하면 어려워. 안 하면 어려워.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 주셔야 돼. 근데 말만 미적 하면서 아직까지 지금 9편이 끝났는데 이번 이 8문제가 어려웠어요. 뭐 여기서 뭐 3개 틀렸어요.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 좀 좀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남은 기간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얘들아 내가 캐스트 때도 말했지만 기본 기초 공사가 탄탄하지 않으면 절대로 높은 건물 지을 수 없어. 미적이 쉽다라고 해서 그러면 대충 개념하고 문제풀이 좀 하고 문제 많이 풀어보면 다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치? 여기가 부실하면 공사가 진행이 안 된다고. 지금 이 시점에 개념 봐야 돼요? 보셔야 돼요. 보셔야 돼. 그래야 다 맞힐 수 있어. 그리고 개념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기출 분석하고 문제풀이 하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고마운 거야. 고마우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미적 선택했으니까 8개는 무조건 다 맞고 들어가야지. 원래 미적 선택했을 때 옛날에 8개 다 맞히는 거 좀 힘들고 한 7개 막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니야 이제는 8개 다 맞출 수 있어. 있어. 그러니까 남은 기간 혹시 지금 미적이 좀 어려웠다라고 느낀 사람들은 반성하고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올해 9평은 좀 재밌는 게 있었죠. 보통은 30번이 제일 어려워야 되는데 이번에는 28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렇죠? 네. 뭐 확통도 그렇고 기하도 그렇고 다 똑같아. 전부 다 28번 문항이 그래도 제일 좀 난이도가 좀 있었어. 그러니까 객관식 마지막 문항이 제일 이제 난이도가 좀 있게 줬는데 뭐 그거는 이제 주관식에서 괜히 정답률이 뚝 떨어져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랬나 봐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려고 주관식은 생각보다 좀 쉬웠고 객관식이 조금 이제 더 어렵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28번 문항을 좀 풀도록 할게요. 알았죠? 28번을 좀 풀어봅시다. 자, 이쪽 봐요. 자, 실수 A. A는 이것에 대해서 함수 fx를 두 배의 사인 4x 절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ax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클 때 이거라고 하자. 그래놓고 함수 gx가 절대값 인테그랄 마이너스 a 파이에서 x까지 그 다음 ft dt 자, 요렇게 주고, 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래요? 미분이 가능하대, 세상에. 아이고, 신난다. 얘가 뭐라고? 미분 가능이래. 맞아? 그래 놓고, 그때 A의 최소 값은 그랬어. 자, 뭐, 이게 제일 어려웠다라고 해도, 야, 진짜, 야, 니네 미적 선택자인데, 이거, 맞춰야 돼. 알겠어요? 예, 네, 자, 그럼 여기 들어가 보자. 먼저 딱 보니까, 어머, 절대 값이 있네요. 뭐, 절대값 함수 갖다 놓고서 미분 가능 물어봤으니까 느낌 빡 오죠. 팍 꺾여가지고 올라갔을 때 첨점 생기면 안 되네 그거지. 그러니까 절대값 딱 씌웠을 때 어떻게
알아요? 거길 딱 접어 올려야 되네. 뭐 이런 느낌 와야죠.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일단은 요 안에 거, 요거, 요거. 요 함수를 끄집어 댕깁시다. 괜찮아? 쌤이 요것을 hx라고 할게. 괜찮아? hx라고 좀 써볼게. 요 안에 거를. 그럼 여기다 다시 쓰면. hx가 누구냐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파이에서 x까지 ft dt. 요걸 우리는 hx라고 쓸게요, 일단. 괜찮아요? 그래 놓고 다 그래프 좀 개형 본 다음에 절대값 빡 붙여서 접어 올리면 되는 거니까. 자,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어머, 너무 아름다운 모양이야. 뭐야? 그래, 적분 구간에 누가 붙어 있어? x 문자가 딱 들어가 있잖아. 그쵸? 문자. 그럼 이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는 고민 1도 안 하고 두 가지 행동을 딱 하셔야 돼. 먼저 첫 번째. 여기다 뭐 집어 넣어 볼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a파이. 마이너스 a파이. 그러면 h 마이너스 a파이를 빡 집어 넣으면 여기다가 뭐가 돼요? 그렇지. 엉! 돼버리죠. 맞아? 다음, 두 번째, 뭐 할까? 그렇지, 미분을 딱 때려야지. 미분을 때릴 건데, 미분하면 x가서 꽂히는데, 하나 더, 미분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될 거 있어. 뭐? 그래, dt. t행 안에 적분할 건데, 앞에 딱 안에 보니까 뭐밖에 없어? t밖에 안 보이네? 그러면, 오케이, 괜찮은 거야. 그쵸? 갔다가 푹 꽂아버리면, h'x는 뭐가 돼요? 그렇지. fx, 이렇게 나오게 되죠. 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나오게 됐더라. 되나요?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딱 이렇게 이제 하나 체크를 해놨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선생님 봐. hx의 그래프를 그려서 어쨌건 접어 올릴 거야. 그러면 hx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알아야 돼요? 그렇지. 여기 봐봐. 여기, 어이구. h'x의 뭘 알아? 그렇지. 부호를 알면 돼요. 부호. h'x의 부호를 알면 돼요. 그렇죠?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맞죠? 그리고 딱 쳐다보니까 어머니 너무 신나요? 요것의 부호를 알려고 그러는데 얘가 누구래요? fx래요. 그렇지? 얘가 fx래. 그리고 딱 보니까 오! fx 여기 있네요. 맞아요? 그럼 저걸 한번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그려보면 자, 여기다가 이제 이쪽에다 크게 좀 그려보자. 이렇게 여기 이제 그릴 건데 자, 먼저 x가 0보다 작을 때 볼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미지수가 좀 있으니까 0보다 작을 때는 사인 4x래. 그치? 사인 4x. 그러면 자, 사인 4x니까 사인 주기가 뭐야? 2파이야. 근데 그걸 뭘로 나눠? 그렇지, 4로 탁 나눴어. 그럼 뭐가 돼요? 그렇지, 2분의 파이가 돼. 어머, 요거 뭐야? 한 주기가 뭐 짜리야? 2분의 파이 짜리야. 오, 되게 코딱지 많았다. 그쵸? 그렇게 되고 거기다 절대값을 딱 붙이니까 접해서 딱 올라갈 거고 그럼 거기 몇 배래요? 두 배를 딱 때리래. 그럼 두 배 갖고 쫙 진폭이 올라가겠죠. 맞죠? 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쪽을 봅시다. 어떻게 생겼을까? 자, 뭐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출렁출렁출렁출렁출렁. 그치? 근데 거기다 절대값 붙이니까 어떻게 돼? 딱 올라갔겠죠. 그리고 두 배니까 두 배 쫙 올라갔겠지. 그치? 여기다 이제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어? 뭐 이렇게 이렇게. 느낌 오죠? 이렇게 이렇게. 너무 많이 그렸다. 알겠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 봐봐. 요 높이는 뭐게? 그렇지, 2겠죠. 됐어? 그리고 자 봐봐.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따지고 이거죠. 요렇게. 요거 하나가 뭐야? 2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요거 반으로 딱 쪼개면 여기가 뭐게? 그렇지,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파이겠지. 여기는 마이너스 이렇게 쓸게 그냥. 4분의 2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3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4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5파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6파이. 뭐 이러고 가겠죠. 이렇게 따라와요? 좋아요. 자, 이렇게 생겼겠네요. 오케이, 다 됐다. 그리고 여기까지만 그려놓고 살짝 좀 얘기를 해보면 나는 지금 h'x의 부호를 알고 싶은 건데 h'x가 fx 걸란 게 fx? 오케이. 그럼 fx를 지금 여기 딱 봤는데 이게 fx야. 이거 다시 써볼게. 이게 fx이면서 다시 h'x야. 근데 다시 말할게. h'x에 난 뭘 봐야 된다고요? 그래, 부호를 볼 거라고. 부호. 그 딱 보니까 부호가 뭐야? 다 뿔뿔뿔뿔뿔뿔뿔뿔이네. 그럼 뿔었으니까 hx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계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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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있을 것 같은데. 맞죠? 계속 증가할 것 같아. 괜찮아요? 계속 증가, 증가, 증가. 이해가죠? 좋았어. 다음, 이쪽을 볼게요. 오른쪽. 오른쪽을 딱 쳐다보니까 아이고, 얘래요.
마이너스 사인 AX야. 마이너스 사인 AX. 자, 그러면 사인, 근데 A는 뭐냐면 0에서 2 사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주기가 얘는 어떻게 돼? 원래 2파인데 저거 A로 나누니까 주기가 뭐가 돼요? A분의 2파이가 한 주기가 되겠지. 그럼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면 자, 게다가 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뒤집혔어. 그러면 이렇게 생겼겠지. 뭐 어떻게? 이렇게. 뭐 조금 그냥 크게 볼게요. 어, 이렇게. 맞아? 또 이렇게, 이렇게. 이러고 가겠지. 이러고. 됐어? 어, 그리고 여기가 뭐가 돼? A분의 2파이가 되겠지. 여기가 뭐가 될까? 그래, A분의 파이가 되겠지. 괜찮나요? 오. 근데 어머머머, 여기는 뭐가 됐어? X축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됐어,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가 됐어. 맞아? 오, 그러네. 그러면 이제 이 H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증가하다가 여기서 뭐가 돼? 어, 감소하다가 그럼 여기서 다시 어떻게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아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냥 대충 그래프 하나 그려보면 잘 들어봐. 증가하다가 여기 잠깐 0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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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 말이 뭐야? 뭐 따지고 보면 이런 거죠. 뭐 증가해. 증가하는데 뭐 오! 아! 증가했다가 오! 아! 증가했다가 오! 아! 증가했다가 무슨 말이 있어요? 예. 네. 오! 아! 오! 막 이렇게 계속 증가 이렇게 막 끊기면서 오! 어. 이렇게 증가했다가 그랬다가 여기서 이제 뭐가 돼? 아이고 감소해. 그랬다가 여기서 어떻게 돼? 다시 아이고 증가해. 감소해. 증가해. 감소해. 이러고 가겠죠. 어차피 얘는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 높이는 어떻게 될까? 당연히 똑같겠죠. 똑같겠죠. 괜찮아요? 자, 다시 말하면 그래프 개형은 요따구로 생겼을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 이해가요? 어, 지금 이게 바로 뭐냐면 HX 그래프의 모양일 거야. 이해가죠? 이렇게, 이렇게 줄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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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올 거야. 그렇지? 여기 높낮이는 일정할 거고 이제. 그리고 저 밑에서부터 계속 증가해서 올라오는데 여기가 아, 아 이렇게 되겠지. 느낌 와? 응. 끝났어. 이래놓고 이제 뭐 하래? 여기다가 절대값을 탁 붙이래. 그럼 접해서 팍 올라가겠지. 어. 그럴 때 뭐가 돼? 미분가능. 그렇지. 절대값 딱 붙이고 뭐 하라고? 미분가능 이거 하래. 그럼 일단 느낌에. 쌤. X축이요. 잘 들어봐. 잘 들어봐. X축이요. 아 이런데 막 샥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접해서 팍 올라가면서 점점 팍팍팍팍 생기잖아. 그치 그치. 그럼 X축이 어디 있어야 될 거야? 그래 조금 밑에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어 밑에. 근데 밑에 있는데 이것도 들어봐. 밑에서도 이렇게 그냥 쓱 있어버리면 얘가 탁 접혀 올라가면서 팍 꺾이죠. 어 꺾이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럼 뭐가 또 미분 가능하지 않아. 그럼 어디서 꺾여야 돼? 그래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얘가 플러스 맞는데 여기서 잠깐 0이 되잖아. 0. 0이 되는 게 뭔데? 접선의 규모가 0인 거잖아. 0. 이렇게 0. 보여? 여기 0. 그러면 어디서? 그렇지. 이렇게 0 되는 부분에서 X축이 싹 있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얘가 접혀서 싹 올라갈 때 여기서 슉 미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 얘가? 그렇게 되겠네. 돼요? 좋았어.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근데 이제 하나 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되는 무슨 값을 찾으라 그랬어? A의 최소값을 찾으라. 최소.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거 뭐예요, 이거야? 그러면 들어봐. 어. 저 밑에 거부터 이렇게 막 올라오네. 올라오다. 느낌이 딱 올 거야. 아하. 요런 데에서 막 이렇게 탁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잘은 모르겠는데 올라오다가 막 요런 거 아 이렇게 뭐 접하면 참 좋겠는데 뭐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고 하여튼 요 어딘가쯤 그쵸? 요 고개 최소값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러면 이제 뭘 확인해야 될 것 같냐면 요 넓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요 넓이들을 그래야 이게 얼마큼 올라오고 내려오는지 내가 알 거 아니오. 그치? 자 그럼 먼저 얘부터 볼까? 자 얘들아 이건 잠깐 이쪽 보자. 이건 내가 모빌게 때도 얘기했는데 우리 이건 좀 암기해야 돼요. 선생님 봐요. 자 요거 사인 x라고 해볼까?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2파이야. 여기 0이야. 자 이건 내가 하도 많이 하니까 외워질 거라 그랬는데 이렇게 하자 그냥 이렇게. 여기 몇이면 2분의 파이야. 질문. 요 넓이 뭐게? 1! 1! 그죠? 외워야죠. 이거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돼요.
알겠어? 외워야 돼. 그럼 자자 잠깐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저거대로 해보면 이렇게 되죠. sin ax라고 한번 써볼게. 그냥 ax. 이걸 sin ax라고 하면 주기가 2분의 파인데 a로 나눈 거니까 여기가 뭐가 돼요? a분의 2파이가 되고 여기가 a분의 파이가 되걸랑요. 맞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잘 들어봐. 인테그랄. 그러면 0에서부터 a분의 파이까지. 아이고 아이고. a분의 파이까지. sin ax dx는 어떻게 되나요, 넓이가? 이걸 적분해 보시면 자, 코사인 ax인데 앞에 마이너스 a분의 1. 왜 없죠? 0에서부터 a분의 파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요. 그러고 딱 집어넣어봐봐. 여기 쭉 집어넣으면 a 지워지면서 어차피 뭐가 돼? 파이. 그치?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거든? 마 하니까 뭐가 돼? 플러스 1 돼요. 그러면 a분의 1 빼기. 그러면 엉 집어넣으면 코사인이 몇이야? 1. 그럼 마이너스 1인데 마 맞으니까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되면서 a분의 2 이렇게 되걸랑? a분의 2. 다시 말하면 해봐봐요. 어머. 여기가 뭐야, 넓이가? a분의 2야. 원래 여기가 1이니까 여기까지 하면 넓이 몇이죠? 그렇지, 2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 이제 잠깐 비교해 보면서 바로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요? 일로 가볼게요. 자, 집중. 먼저 요거 넓이 뭐라고? 그래. 쌤, a분의 2요. 맞아요? a분의 2. 요것도 넓이 몇이라고? 쌤, a분의 2요. 에이분의 2. 오케이. 넓이 쓴 거야 지금. 그 다음 요로 가볼까? 요거는 넓이 몇일까? 넓이? 자자 헷갈리면 안 돼. 들어봐. 이거 뭐 헷갈리면 안 되냐면 여기 봐. 이 실수할 수 있어 괜히. 요 앞에 지금 2 곱했다라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2 곱했다라는 거. 그럼 자자자 원래 그냥 사인 요렇게 출렁거렸을 때 요거 하나가 넓이가 뭐냐면 여기 지금 어디 갔어? 4 곱했잖아. 어디 갔니? 여기죠. 요거 사인 4잖아. 그럼 뭘까? 4분의 2겠죠. 아까 a분의 2라 그랬으니까. a를 2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4분의 2. 그러니까 한 넓이가 몇일까? 2분의 1이야. 2분의 1. 요거 하나가 뭐야? 2분의 1. 요게 1일 때. 근데 여기 지금 몇 대 써? 2. 두 배 했잖아. 그럼 2분의 1에 두 배 했으니까 몇 대? 1. 그렇지. 그래서 요거 넓이가 1이야. 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지? 그렇죠.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제 이 느낌을 잡아야지. 왔어. 느낌 왔어. 여기서부터 어떻게 올라와? 얘가 1만큼씩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야. 그러다가 a분의 2만큼 쑥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다음 a가 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후보가 누구냐? 아, 그리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럼 여기 이제 잠깐. h 마이너스 a 파이가 0이래요. 그렇죠? 그치, 이게 0이래. 좋아. 그럼 이제 요 A값을 내가 찾을 거걸랑? 요 A값? 그럼 이제 A가 될 수 있는 후보는 아까도 말했지만 누구야? 요런 애들이야. 요런 애들. 맞니? 요런 애들. 그럼 이제 보자. 딱 느낌에 설마 첫 번째 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 또 아니고 한 세 번째 여기 정도 볼까? 좀 애매하긴 한데 요거 한번 볼까? 요거 4분의 3파일 한번 후보를 보자. 그럼 A를 뭐라고 볼 거냐면 4분의 3이라고 볼게요. A를 뭐라고? 4분의 3. 그럼 이제 A가 뭐야? 4분의 3이야. 예를 든 거야. 예를 지금. 4분의 3이라고 가정해보면 4분의 3파이 됐으니까 이거 하나, 둘, 셋 하면 여기를 이제 X축이라고 이렇게 보면 얼마큼 올라갔어? 1, 1, 1이니까 3만큼 올라갔죠. 얼마큼 올라갔다고? 3만큼 올라갔어. 3만큼.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지는데 지금 A를 뭐라고? 4분의 3이라고 봤다고. 그럼 여기다 4분의 3 해봐. 그럼 올라가면 뭐가 되죠? 3분의 8 되네. 그럼 얼마만큼 떨어진 거야? 그래, 3분의 8만큼 떨어진 거야. 그치? 근데 3분의 8보다 3이 더 크죠? 그럼 이거 만약에 3분의 8이면 이야, 신난다. 요런 거네. 그러니까 이거 뭐가 돼? 미분 가능 됐네. 이건 접히면. 그치? 이해가? 그러면 조금 더 좁혀보자. 최소값이니까. 요걸로 해볼까? 그럼 A를 뭐라고 해볼 거냐면
4분의 3이 아니라 4분의 2니까 2분의 1이라고 해보자. A를 뭐라고?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 2분의 1. 그럼 2분의 1이면 X축이 여기 있는 건데 그럼 몇 번? 하나, 둘이니까 몇 번 올라갔어? 그래, 두 번 올라간 거야. 두 번. 2 올라갔어. 그리고 떨어지는데 여기다 2분의 1 넣어봐. 2분의 1 넣어버리면 몇 돼요? 4? 그럼 이거 뭐가 돼? 어? 2분의 1 되니까 4. 그럼 4. 4만큼 떨어지네. 그치? 4만큼 떨어지네. 그럼 4만큼 떨어지면 얘가 이렇게 2만큼 올라가는데 4만큼 떨어지니까 좌표 올라가면서 뭐가 돼? 미분이 가능하지 않게 되겠네. 아, 그러네. 그럼 넌 아니네. 아, 끝. 그럼 뭐야? 4분의 3이네. 그쵸? 어, 이거 아니고 4분의 3일 때, 아! 무슨 값이 되는 거야? 최소값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 다음 4분의 3 밑으로는 다 되는 거죠. 밑으로는 아무리 막 해도 무조건 다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문제 뭐예요? 어, A의 최소값, 뭐 끝났네. 4분의 3. 3 몇 번? 2번. 좀 이해 가셨나요? 뭐 이 정도는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서 맞출 수 있죠? 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 무조건 할 수 있어. 알겠어? 어, 잘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저기 미적분 어, 여기까지 좀 하나만 좀 풀게요. 어, 28번 풀 테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그럼 제가 올해 기출 총정리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올해 저기 뭐야 그 중요한 기출들 싹 지금 다 정리해 놨거든. 어, 그거 제가 강의로 올릴 거고 그때 제가 어, 교재 파일도 PDF 파일로 다 줄 테니까 어, 굳이 뭐 교재 사도 되고 안 사도 되고 내가 어, 다 그렇게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올해 기출 총정리 싹 한번 해. 그때 내가 뭐 미적은 지금 28번뿐만 아니라 뭐 29, 30부터 해서 나머지도 싹 다 좀 풀어주고 미적뿐만 아니라 또 공통에서도 중요한 거 싹 다 풀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해 줄 테니까 그거 잘 좀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